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임미진, 정선원, 최현주, 김도년, 하선영이라는 분이 공동으로 책을 썼고요. 사실 이분들이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약간 그 인터뷰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인터뷰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기사에 실렸던 걸 포함해서 실리지 않은 부분까지 새롭게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이제 북바이 퍼블리라는 곳인데, 퍼블리라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가 약간 이제 프리미엄 글을 약간 좀 취급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돈을 내야지 글을 볼수 있는 뭐 이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기획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출간일은 2018년 3월 27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40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들에게. 두 번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래들. 세 번째, 전문직의 시대는 끝났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6쪽입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들에게. 리프킨의 답변을 듣다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주제를 취재하면 나는 아마도 지쳤던 것 같다. 미래라는 주제는 너무 넓고 불투명해 길을 자주 잃는 느낌이었다. 나는 리프킨에게 물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은가? 리프킨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잃은 넷 노학자의 목소리는 지혜로운 할아버지의 격려처럼 느껴졌고, 나는 다시금 미래 이야기를 계속할 힘을 얻었다. 2060년에 당신의 증손주가 당신에게, 증조 부모님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어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증손주에게, 증조 할아버지는 트럭을 수동으로 운전해서 매일 20km를 왔다 갔다 했단다. 그리고 증조 할머니는 물건을 비닐백이나 종이 상자에 넣는 일을 했어. 매일 8시간씩 40년을 그렇게 일했지. 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증손주는 어떻게 반응할까? 뭐라고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절을 돌아볼 때 그렇게 느끼듯이 말이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가 반드시 유토피아를 가져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인간의 여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21세기에 멈춰 있지 않고 더 창의적인 기회와 고용을 위해 진보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제 미래학자가 있어요. 그분하고 인터뷰 한 내용 중 일부거든요. 이 기자가 이제 약간 미래, 이제 약간 그 AI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하면서 약간 미래가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뷰를 이제 쭉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레미 리프킨에게 했던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리프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2060년쯤에 뭐 증손주가 만약에 물어봤다. 이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트럭을 수동으로 운전해서 매일 20km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요즘 운송업이죠, 운송업. 그러니까 트럭 기사, 트럭 운전사,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는 뭐 물건을 비닐백이나 종이 상자에 넣는 일을 했어. 뭐 이건 마트에서 일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일자리들이 40년, 2040년이죠? 2040년?
2060년, 40년이 지난 후죠? 40년이 지난 후에는, 아, 그런 일 왜 했어요?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어차피, 뭐랄까요. 그런 세상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그런 변화 속에서 기존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보였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다시 거기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제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혹은 4차 산업혁명, 혹은 AI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장밋빛 미래?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인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변화로서 받아들여야지,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 이런 건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박스에 담는 일, 트럭을 운전하는 일, 이런 것들이 100년, 200년 후에도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들은 점점 자동화돼서 대체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지면 시간 문제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무모한 일인 거죠.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100년 후에 아직도 인류가, 인간이 상자 안에 물건을 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미래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뭔가 새로운 일 같은 걸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페이지 50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래들. 운송 기술도 살펴보자. 자동차 산업에서도 에너지 분야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정 비용이 내려가고 한계 비용이 줄어드는 배경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공유할 때마다 자동차 15대가 사라진다. 물론 아직도 수많은 자동차가 판매된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자동차를 공유한다면 두 세대 안에 자동차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다. 그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다임러와 포드는 이미 이 일에 뛰어들었다. 두 회사 모두 내연기관으로 제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기업이다. 2016년 다임러 트럭의 최고 경영자가 나를 독일로 초대해 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그 이후 다임러는 새로운 제3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모델을 세계에 공개했다. 그들은 여전히 연 수백만 대의 트럭을 팔아 치우고 있고, 앞으로 몇 세대 동안 더 많은 트럭을 팔 수 있지만, 미래의 운송 물류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400만 대의 다임러 트럭에 센서를 부착했다. 트럭 외부에 부착된 센서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날씨나 도로, 교통 상황, 실시간 창고 사용 여부 같은 데이터 말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송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계획을 발표한 후 다임러 트럭 세대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현장을 헬기로 촬영했다. 촬영 중 트럭 운전사에게 운전대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자 트럭 세대가 기차처럼 일렬로 서서 자율주행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유라는 게 생겼어요. 공유 경제.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를 빌려 타죠. 그냥 렌터카뿐만 아니라 그냥 앱으로 그냥 시간 단위로 이제 빌려서, 아니 30분 단위인가요? 아니 그렇게 빌려서 탈 수 있잖아요. 이런 공유 경제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이렇게 공유 경제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차가 덜 팔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가 한 대 공유되면은 판매량이 15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올 미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지 않네? 우리 회사 다 망했다. 이렇게 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거기에 관여되는 기업들이 변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라는 거는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죠. 여기서 이제 리프킨이 말하는 비즈니스는 자동차가 이제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세계에서. 그 자동차에 뭔가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날씨 데이터도 될 수 있고 교통 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될 수 있고 각종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뭐 공유 경제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뭐 앞으로 자동차 사람들이 모두 사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뭐 빌려 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그럼 망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그렇게 데이터 수집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럴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 비즈니스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직접 자신들이 그런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카드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카드 회사들이 근데 뭐 간편 결제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이제 막 결제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등장하면서 아 기존의 카드는 이제 다 사라질 거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점점 카드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체적인 수단으로 결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카드사가 이제 망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카드사에서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실상 그 기존의 카드 회사들이 똑같은 새로운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 공유 경제 활성화돼서 자동차가 안 팔린다? 안 팔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 비즈니스에서 또 새로운 기업들 인수하거나 본인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계속 본인들의 뭔가 자동차 비즈니스를 이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진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뭐 걱정을 하겠지만 크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산 맥주들이 맛이 없다는 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 맥주가 이제 들어와서 뭐 FTA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유럽의 맥주들, 일본 맥주들, 미국 맥주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입 맥주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국내 맥주 회사들 위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국내 맥주 회사들이 다 수입해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국내 맥주를 파느냐 수입 맥주를 파느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그 파는 기업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뭐 세상의 변화에서 오히려 기존의 기업들이 뭔가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무너지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서도 빠르게 자항력을 뻗어나감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 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이거는 뭐 기존의 거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다 할지라도 기존에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던 기존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망하진 않을 거다. 그런 맥락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본인의 경쟁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 3차 산업혁명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뭐 AI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본인의 생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 그런 변화를 받아들여서 빠르게 적응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이제 생존이 달린 거죠. 사실은 이런 기업들에서도 망하는 기업들은 결국 어떤 기업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공유경제 안 해
나는 그냥 정말 좋은 차 만들어서 팔기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망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유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전히 사고 팔겠다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어떻게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는 기업들은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전문직의 시대는 끝났다. 페이지 65쪽입니다. 2016년 말경 발간된 전문직의 미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굉장히 쓴 약이다. 이 책을 쓴 리처드 데니얼 서스킨드 부자는 그동안 전문직이라 불린 고소득 화이트 칼라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한다. 안락한 직장 생활은 조만간 끝날 것이다. 책에서 언급한 8가지 전문직은 다음과 같다. 의사, 교사, 성직자, 변호사, 기자, 경영 컨설턴트, 세무사와 회계감사 그리고 건축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기술은 전문직 종사자가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술로 인해 소비자는 더 높은 품질을 더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으며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는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터보텍스 같은 세무신고 소프트웨어는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던진 뒤 자동으로 세무신고서를 작성해준다. 또한 미국에서만 70개가 넘는 교육 소프트웨어가 적응학습이라고 불리는 1:1 지도를 제공한다. 학생이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풀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 맞춘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간보다 더 정확한 질병진단 소프트웨어, 1초에 수억 장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이들은 전문직의 해체라는 결론을 내린다. 서스킨드 부자는 단언한다. 전문직은 점점 더 해체될 것이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전문직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수요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겠지만 오늘날 전문가는 이런 역할에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붙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역할 자체도 대부분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사람들로 대체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직의 충격을 줄일 방도는 없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뒤 오늘날의 전문직이 사회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은 지금에 비해 훨씬 덜 중요할 것이다. 전문직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의 시대가 지금 끝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거는 서스킨드 부자. 데니아 서스킨드라는 이제 약간 아버지 아들이 있나 봐요. 전문직의 미래라는 이런 책을 쓴 저자라고 합니다. 리처드 데니얼 서스킨드 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안락한 직장 생활은 조만간 끝날 것이다. 이 전문직들을 상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전문직을 얘기했는데 이 8가지 전문직이란 게 의사, 교사, 성직자, 변호사, 기자, 경영 컨설턴트, 세무사, 그리고 회계감사와 건축가. 세무사와 회계감사 그리고 건축가. 네, 이런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무 쪽은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되고 있죠.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더 쉽고 더 간편하게 더 정확하게 이제 세무 처리가 프로그램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뭐 세무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기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분야들이 점점 더 이렇게 자동화되고 프로그래밍화되고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 시스템을 바뀔 거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뭐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제가? 구글에서 약간 기사를 썼나? 그 AI가 있는데 기사를 썼나? 그 글을 쓰게 했나? 했는데 소설을 쓰게 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너무나 잘 써가지고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시한 예시문을 제가 봤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 어떻게 한 거냐면은 각종 기사들, 소설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다 넣은 거죠. 그래서 그 AI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 AI에 뭐 낙태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 낙태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막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가 그럼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공개가 되면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너무 성행할까 봐 지금은 그 기술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시문 봤는데 진짜 이거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잘 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회에서 말했듯이 뭐 기자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철밥통 정말 엄청나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전문 직종 자체도 다 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